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저희 뉴욕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좀 많이 하신 질문이라 답변을 대표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유가리님이라는 분이 제가 이제 처방을 할 때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처방을 할 때 아부다트 프로페시아 둘 중에 어떤 약이 많이 처방되나요? 그리고 어떤 약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나요? 물어보셨어요. 실제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는 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프로스카 카피약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. 어떤 걸 또 프로스카 카피약에서 많이 처방하는지 프로스카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하는데 프로스카 카피약은 제가 잘 몰라요. 왜냐면 프로스카는 카피약으로 처방할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서 카피약 처방을 해드릴 메리트가 조금 떨어져요. 뭐 유로스칸? 하고 최근에 또 몇 가지 약이 있었는데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만큼 처방을 그 카피약은 많이 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스카 카피약은요. 일단은 저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. 뭐 통계를 제가 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. 둘 다 좋은 약이에요. 둘 다 좋은 약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. 프로페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의 강호라고 보시면 됩니다. 20년이 됐고 59개국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이 쓰고 계시고요. 전 세계적으로.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많죠. 실험이 좀 더 많이 됐으니까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고요. 아부다트는 프로페시아보다 기전 하나를 더 차단하죠. 이제 우리가 DHT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메인 길은 프로페시아 아부다트 둘 다 차단하지만 아부다트는 이제 서브 기 그 부 회로 하나를 조금 더 차단해요.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환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부기전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탈모 억제 효과는 같거나 약간 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점은 이제 4개국 승인이 났어요. 이제 6개국을 더 추가로 하고 있다는 하지만 4개국 승인이 난 점에 있어서 특히 미국 승인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고요.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. 그리고 시간이 아부다트는 프로페시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죠. 프로페시아가 20년이 됐다면 아부다트는 10년이 돼서 좀 짧습니다. 아무래도 연구도 프로페시아 쪽보다는 조금 적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요.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뭐 한 약만 쓰시는 선생님도 있어요. 아부다트만 안 써. 나는 프로페시아만 써. 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의 좀 적응증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. 어떤 거냐면 프로페시아는 좀 나이에 비해서 탈모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 딱 왔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탈모 증상은 있고 탈모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 요새 머리가 막 후두룩 떨어지 이런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진행되는 걸 느끼는 분은 전 프로페시아를 주로 처방하고요. 아부다트는 나이에 비해서 탈모 상태가 심한 분 혹은 최근에 탈모량이 는 분은 좀 아부다트를 처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건 뭐 제 기준이고요. 의사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이 딱 원하는 약이 있으시면 그냥 그걸로 해드려요.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두 부분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. 두 약의 차이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이거 정리를 드리죠. 탈모약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 카페를 통해서요. 이제 또다시라는 분 두 약이 실제로 임상적인 차이를 느끼시냐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알고 있어요. 타입 1, 타입 2 이거 얘기 다 하고 계시는데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입니다.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으면 미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까요?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. 질문에서. 근데 그 두 약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야구로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구속과 제구력? 투수로 할게요. A 선수가 160km를 던져요. 좋은 선수죠. B 선수는 165km를 던져요.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생각할 때 B 선수가 구속이 더 높으니까 B 선수를 쓰시겠어요? 이런 느낌입니다. 구속만 보면 쓰는데 문제는 뭐 제구력도 봐야 되고 체력도 봐야 되고 뭐 멘탈도 봐야 되고 뭐 사실 투수를 쓸 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. 무조건 이 기전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. 환자분의 체질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약이 더 효과가 있다 적다 무조건 한 약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160km면은 이미 훌륭한 투수죠. 165km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미 훌륭합니다. 그러니까 프로페시아 역시 훌륭한 약입니다. 근데 제구력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. 체력이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꼭 이제 승인을 받고 안 받고 두 약의 체감 차이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경향? 이런 거에 그래서 각 환자분한테 맞는 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